먼 후일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김소월이 자유시고 서정시요. 답변만 하시면 자유서정이죠. 성격은 애상적이에요. 약간 미녀적이기도 한가 봐요. 이별이에요, 이별. 주제는 인가의 이별이에요. 주제는 떠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에요. 삼은 보여, 삼은 보여. 삼은 보는 당연히 규칙적이죠.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어적 표현을 써서 뭐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더 어떻게 간절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반어적 비슷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반복도 되고 약간 변형을 통해서 반복이 되면 뭐라고 됐지? 강조도 되고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그랬죠? 이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 그죠? 반복을 하면 강조도 되고 운율도 형성돼요. 세트예요. 저말 계속 끌고 나가야 돼. 자, 시부터 잠깐 보죠. 본문에는 시 볼게요. 세모가 나오고요. 세모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이 나오죠.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가정. 맞잖아. 그지? 4페이지. 자, 면이에요. 가정하고 있고요. 이전 노라, 이전 노라, 이전 노라, 이전 노라가 네번 나와요. 이전 노라는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잊은 게 아니야. 그지? 반대로 말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운율도 형성되고 어떻게 돼? 강조도 되겠죠? 그죠? 먼 훗날, 미래의 시간이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그죠? 내 말이 잊었노라. 그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진짜 잊은 건가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그죠? 현재에도 과거에도 당신을 잊지 못한 거야.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결코 잊을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게 잊은 게 아니죠. 반어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반어적 표현. 1, 2, 3, 4연 봤어요. 이 시의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볼게요. 뭐뭐 한다면 잊었노라 아니 있고 갈게요. 말하는 사람은 그저 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 상황은 헤어졌는데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먼 훗날 헤어진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일을 그저 가정하고 있어요. 말하는 이의 정서를 볼게요.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죠? 결코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애절해요. 아무튼. 그죠? 애절함. 반어법 한번 볼게요. 잊었노라라고 네 번이나 나와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의도와는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잊었다라는 건데, 내포된 의미는 뭐예요? 반어적으로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어 하는 말하는 이의 심정을 강조하여서 나타내고 있어요. 반복법 볼게요. 뭐뭐하면 잊었노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잊었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반복해서 실제로 잊을 수 없음을, 임을 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반복법을 써서 강조하고 반어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반어법과 반복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점층법. 계속 잊었노라 하다가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믿지 않아서 잊었노라처럼 점점 강하게 하는 게 점층법이에요. 뭐요?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그리워하는 마음을 점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점층법을 사용해가지고. 작가의 의도는 저런 반어법, 반복법, 점층법을 써가지고, 그저 그 간절한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해줘요. 저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자, 김소월 씨의 특징. 민요적 율격의 3음보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움의 정서, 그죠?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별의 정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래요. 뭐가? 이별의 정한, 그렇죠. 이거가 저게 왜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지는 나는 모르겠네. 한자 이렇게 쓰는 거였나? 뭐 하나 더 붙나? 한문을 안 써봐도 돼가지고. 그죠? 한자는 너무 쉬운 거니까. 예상적 분위기 볼게. 이별의 슬픔하고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그죠? 그두 가지가 예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대요. 이별의 슬픔,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 이두 가지가, 그죠? 예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뭐, 김소월 씨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뭐, 김소월, 운율 형성 방법은 삼음보라고 그랬어요. 또, 먼 훗날 당신, 이런 시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시어를,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도 운율이 형성돼요. 그리고 음보도, 그죠? 운율이 형성돼요.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가 돼요? 운율이 느껴져요. 알았죠? 노래하는 느낌이 나요. 쓸줄 알아야 돼요. 응? 쓸줄 알아야 된다고. 요거를 통째로. 단어적 표현의 활용을 볼게요. 형이 동생에게 사탕을 적게 주고 나머지를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표현. 동생이 참 많이도 주네. 진짜 많이 준 거야? 형이 도둑놈처럼 다 먹은 거죠. 뭐요? 자신의 꽤 매우 양이 적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적 표현을 쓴 거예요. 알았죠? 우리 동생은 참 공부를 반어적 표현을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잘하네요. 자, 그 다음이 첫사랑이 나오네요. 첫사랑. 최수종 나오는 그건가? 첫사랑 드라마가 드라마가 딱 나오죠. 첫사랑 하면 96년이 드라마 최수종, 이성우, 이승연, 배용준도 나오고 박상원, 이혜영이 나오는 거죠. 참 젊었죠?
천천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 자유시고요. 서정시예요. 서정적이고 회화적이에요. 그죠? 회화적 표현을 많이 썼나 보죠. 제재는 겨울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에요. 주제는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사랑.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자연 순화에서 발견한 사랑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 지어서 비유하고 있어요. 자연현상, 인간의 삶. 역설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요. 그죠? 아까는 반어법 주로 쓰더니 여기서는 역설적 표현을 쓰네요. 시 하나 읽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겨울을 얘기해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꽃을 피우기 위한 도전이에요.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그죠? 같은 두 단어가 반복하고 있어요. 눈이 내리는 소리였어요. 난분분, 난분분. 눈이 흩날리는 모양을 얘기한대요. 추웠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수백 번. 그죠?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첫사랑은 순수하면서도 순간적이래요.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햇솜 같은 마음, 눈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 같은 뭐 직유법이죠.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라. 그죠? 인내와 헌신 끝에 피어난 황홀한 사랑의 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봄이면 가지는 그한번된 자리에 눈이 머물다 간 자리를 얘기하는 거래요. 황홀하지만 짧은 사랑을 간직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인내와 헌신 뒤에 오는 고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우리 나무가 있으면 눈도 왔다 가고, 이 눈이라고 그러죠?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새순이 나와요, 새순. 새순이 나와서 새로운 아주 여린 초록색, 이거는 경지로화돼 있잖아요. 나무화돼 있잖아요. 근데 새순이 나와서 여기서도 잎도 나고 꽃도 날고 열매도 피고 그래요. 눈이, 그지? 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맨 아무것도 없는 나무에서 그냥 뭐 가지가 뿅 나오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응?